방탄 BTS를 사랑하는 아미 마미 사이트에서 행사를 했어요. 빌보드 2관왕 축하 기념. 거기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를 뽑아주셨습니다. 아틀란타 맘님, 존 마두님, 이 다섯 분께서는 위 선물들 중에 원하는 것한 가지와 정확한 주소를 이메일에 꼭 명기해서 보내주세요. 언제 오신지 모르지만 제품 특성상 시즌이 끝나면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저는 여러 장 있어서 한장 보내드립니다. 무게 때문에 속지는 뺐어요. 마이갓 블랭킷. 좋아. 메디힐 바이오 캡슐인 러브미 마스크 세트 BTS 스페셜 에디션. 오 가방. 여기 이렇게 들어있었나 봐. 별거 아니지만 콘서트 같이 가셨던 지민이 좋아하신다는 선배님께 언제 만나면 전달. 선생님 유수 선생님 거. 응. 다 지민 거야 완전히.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거는 나 또래 분이라면 어쩜 빨간 머리 애는 저처럼 좋아하시겠다 싶어 파우치로 만들어 봤어. 여행 갔을 때 화장품 넣어가면 좋을 듯합니다. 엄마 저 안에 지민 붙여갖고 어떡해. 잘못인 것 같아. 잠깐만. 되나? 잘 찍어줘. 잠옷부터 뜯겠습니다. 잘 찍어줘. 알파카 알지? 와우. 너무 귀여워. 이게 진의 대표적인 캐릭터라서. 어머, 근데 이거 입고 자야 되겠다. 하나, 이거. 이제 이불이야, 여름 거. 세상에, 세상에. 너무 예쁘다. 엄마 방에 오피스 방에 해놔야겠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야 어떡하면 좋아. 진 사진들 알지? 진 대표 캐릭터 진 사진들. 이거 엄마 하나씩 다시 찍어야 되겠다. 됐어, 이거 엄마 다시 찍을게. 너무나 어제 너무너무 감탄한 선물들을 제가 방에다가 진열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보면서 행복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선배님 만나서 다음 주에 드리기로 했던 지민 관련된 자료들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마스크팩 하나씩 할 거고요. 우리 지니 사진 진짜 너무너무 잘 자라준 조카를 매일 보는 듯한 이 느낌 아마 방탄 팬들이라면 다 느낄 거예요. 그리고 또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어딘가에서 숨어서 잘 자라고 있는 아들을 숨어서 보는 그 뿌듯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느끼면서 매일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흐뭇해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너무 눈물나게, 제가 또막 울먹이게 되네. 고마운 게 이게 진짜 꽃이에요. 정말 꽃과 정말 잎으로 만든,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이 이런 거를 만든다는 걸제 기준에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귀하게 예쁘게 만든, 거를 보내주셨어요, 카드를. 그리고, 진이는 사진을 해서 보내주시고, 잘 떨어지지 않은 테이블 붙였으니까 좋아하는 사진을 교체된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교체 안 해도 돼요. 사진도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예쁘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플랜킷도 정말 여기서는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거라서 더더욱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나, 이 카드만큼 정말 저를 감동시킨, 가방이에요. 파우치 가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빨간 머리 N을 생각하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이 감동을. 제가 또 지금 감정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이런 거 얘기할 때는 또막 울컥해가지고 절대 이 영상을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몇 번을 계속 울컥해서 지금 몇 번을 다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정을 다스리면서 최대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를 제가 영상으로 올리고, 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그 보내주신 옷을 입고 있어요. 선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선물로 너무 오래오래 동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선물 잘 간직하고 또
열심히 살면서 우리 방탄을 알리는데 한 몫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좀제 사이트가 유명해서 이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아미마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첨됐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은 저도 뭔가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BTS 관련된 거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없어요. 여기서 보내드릴 수 있는 게. 그래서 예, 잡지책 제가 산 거를 하나씩 더 사서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우체국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붙이고요. 또 저희 아들이 2주 뒤에 한국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가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선물을 찾으러 우체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체부가 평일날 집에 왔는데 저희가 아무도 없으니까 메시지만 두고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부지런히 운전해서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10시 오픈을 하는데 급한 마음에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찾는 모습 같이 보실래요? 20분 일찍 도착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들어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고 있었습니다. 물건을 픽업하려고 줄을 서고 있는 걸 신랑이 찍어줬고요. 주소를 부르네요. 375라고 저희 집 번지수예요. 그런데 택배가 너무 큰게온 거예요. 저는 티셔츠나 잠옷을 달라고 신청을 해서 작은 박스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무겁고 제가 어떻게 들 수도 없는 크기의 박스였습니다. 번지수만 보고 잘못 준 거예요. 375라고 옷가게 하시는 분 거를 저희한테 잘못 줘서 또 바꿔온